자기야. 준비 다 했어? 나 화장 다 했어. 준비 다 하는데 얼마나 걸릴 것 같아? 한 30분? 다행이다. 우리 영화 시간 1시간 뒤거든. 근데 자기야, 내가 방금 유튜브에서 방탈출하는 영상을 봤거든? 우리 영화 보고 방탈출할래? 안 돼. 저녁 먹어야지. 거기 맛집이라 웨이팅 필수야. 맛집은 사람 많을 것 같은데? 그래서 내가 삐아노로 다른 맛집들 찾아놨거든? 카톡으로 보내줄 테니까 자기가 한번 골라줘. 알았어. 그럼 나 옷 입어야 되니까 끊어. 이따 봐. 응. 맞다, 빨리! 미안, 30분이나 늦었어. 근데 자기 어딨어? 여기! 자기 늦을 줄 알고 내가 식당이야 걸어두고 왔어. 고마워, 자기야. 일단 영화부터 보러 가자. 응! 지금 출발하면 영화 시작 20분 전에 도착. 가서 팝콘 캐러멜이랑 어니언 반반 콤보로 사고 콜라는 제로 콜라로 시키자. 화장실도 들려야 하는데 여자 화장실은 항상 줄이 기니까 넉넉하게 5분으로 잡고. 잘하면 포토카드 찍을 시간도 있겠는데? 자기야, 저기 너무 예쁜데? 우리 뭐 파는지 잠깐만 들어가서 보자. 야! 야, 영화 늦어. 1분만. 진짜 딱 1분만. 아싸, 귀여운 거 득템. 자기야, 이제 빨리 가자. 자기야, 근데 여기 진짜 너무 예쁘다. 나 여기서 사진 한번 찍어주라. 영화 안 볼 거야? 빨리 한 번만. 빨리 찍으면 되잖아. 한 번만, 한 번만. 할게. 늦을 것 같은데. 시간 없으면 팝콘은 패스트푸드로 대충 콤보 세트 갈기고 내가 빨대 가재러 갈 동안 혜진이 화장실 보내놓고. 와, 자기야 진짜 잘 나왔다, 그치? 완전 마음에 들어. 우리 얼른 가자, 빨리. 자기야, 편의점 한번 가자. 왜? 젤리 살라고. 갑자기 무슨... 자기야! 왜 또 품절이냐고. 도대체 그게 뭔데? 요즘 SNS에서 유행하는 무지개 젤리인데 인기 엄청 많아. 나 갑자기 또 오기 생기네. 저 건너편에 편의점도 있... 야, 김혜진. 우리 젤리 찾으려고 만난 거 아니잖아. 응. 그 젤리 내가 나중에 찾아줄 테니까 일단 가자. 뭐야? 자기야! 자, 빨리! 자기야, 일어나! 자기야! 자기야, 일어나! 그래, 일어났구나. 자, 일어나. 씻어. 뭐야, 갑자기. 우리 나가야 돼. 왜 이렇게 일찍 오지? 자, 일단 이거 먼저 받고. 자, 제가 지금부터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내가 편의점별로 무지개 젤리가 언제 들어온지 정리해봤거든? 이걸 다 정리했다고? 만약 갔는데 품절이라면 당근 거래로 사면 돼. 우야, 좀 감동이잖아. 잊었어. 나 제이야. 맛있어? 응, 최고. 자기야, 오늘 날도 좋은데 군족 가고? 그럴까? 어디 가고 싶어? 도넛 맛집, 공사장 인테리어, 아니면 크로플 파는 거? 그냥 가다가 끌리는 데 있으면 들어가자. 그래?